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피꼬막 강된장을 끓여보겠습니다. 멸치 육수를 좀 내겠습니다. 저는 오늘 겸사겸사 육수를 좀 많이 내려고 이 냄비가 큰 겁니다. 5리터 냄비. 육수가 한 700ml만 있어도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볶음 멸치 먹고 나면 왜 박스 밑에 찌끄러기 같은 거 좀 남잖아요.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육수할 때 내면 좋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오늘 물이 많기 때문에 멸치 많이 넣습니다. 이만큼. 멸치는 싼 걸로 많이 넣고 국물은 진하게. 요게 바로 저의 생각입니다. 다시마도 싼 걸로 많이 넣겠습니다. 멸치 육수를 물을 한 1리터에 멸치 한 40마리 정도 하고, 그리고 다시마 손바닥만한 거 한 개 정도 넣고요. 불을 아주 약하게 해서 10분 정도 놔두면 됩니다. 저는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습니다. 이제 건져내겠습니다. 저는 이게 냄비가 커서 지금 육수를 많이 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5리터 냄비에다 지금 4리터의 국물을 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까지 많이 하지 말고 조금만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주말 되면 멸치 육수를 이렇게 큰 냄비에다가 내거든요. 한 이틀 동안 먹을 거 미리 냅니다. 끓이는 김에 끓여야지 가스도 좀 덜 들고 겸사겸사. 피꼬막을 제가 이렇게 봉지 담아서 얼려놨던 건데요. 이거는 김치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완전히 얼진 않고 살짝 살얼음이 끼어 있습니다. 많거든요. 강된장 한번 끓이기는 많습니다. 한 6개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다른 음식 하면 돼요. 한 1리터 정도 끓이는데 이 정도면 됩니다. 된장 속에 좀 잘게 떠먹기 좋게 잘라주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뭔지 그냥 안 물어보고 잘 먹습니다. 그리고 양파는 작은 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여름에도 대파가 굉장히 비쌌었는데 겨울에도 대파가 굉장히 비쌌어요. 한 뿌리 정도만 쓰겠어요. 명고추 5개 정도 넣겠습니다. 자, 요 냄비는 한 1.2리터 정도 되는 냄비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물가가 비쌀 때는 요런 두부나 콩나물처럼요. 가격 변동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시면 가게에 많이 도움됩니다. 된장을요. 저는 된장을 얼마 전에 까만 된장에다가 콩을 조금 삶아 넣어서 조금 약간 덜 짜게 만들었거든요. 3스푼 넣고요. 춧가루 1스푼 넣습니다. 끓여뒀던 멸치 육수를 야채들이 잠길 만큼 이렇게 해서 바글바글 그냥 끓으면 다 됐습니다. 두부도 넣고 지금 이제 끓고 있거든요. 다 됐습니다. 자, 보글보글 다 됐습니다. 이게 뭐 특별히 오래 끓여야 할 건 없고요. 이 정도로 끓이면 맛있게 다 됐습니다. 이게 지금 냄비가 한 1.2리터 냄비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한 500ml 정도 되는 냄비인데요. 다 꽉 찹니다. 꽉 차고도 이만큼 남습니다. 피꼬막 된장찌개입니다. 감사합니다. 피꼬막입니다. 아주 큰 왕꼬막이고요. 속살이 피처럼 좀 빨간색이라서 피꼬막이라고 하거든요. 소금을 조금 넣겠습니다. 물에다가 그리고는 솔로 이렇게 문질러서 씻어주겠습니다. 이게 굵어서요. 이렇게 씻어도 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다 씻어야 될 것 같아요. 속살만 발라서 요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씻으면 됩니다. 된장을 듬뿍 한 스푼 넣습니다. 맛술이나 소주를 한 4스푼 정도 솔로 한번 씻어서 헹궈낸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삶아서 또 살을 발라서 한번 더 헹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삶겠습니다. 맛이 빠지니까 이 정도 금방 한 2분만 끓였는데도 이렇게 입이 다 벌려졌습니다. 살만 발라내겠습니다. 너무 커서 좀 살을 발라내겠습니다. 살을 벗겨낸 거는요, 한 번만 이렇게 헹궈주겠습니다. 이렇게 헹궈서 쓰겠습니다. 너무 많이 씻지는 말고요. 너무 많이 씻으면 진짜 맛 다 빠져나갑니다.